해줄 수 있고 그만큼 오빠가 고맙고 좋아하니까 잘해줄게. 시청자들은 괴로워하는데 시청자 수는 올라가요. 네. 여러분 연애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도 다 이런 사람입니다. 강키도 그 말했어요.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아... 그렇게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강키 오빠도 부럽고 오빠 요새 막 데직스 막 빵 막 이런 거 봐가지고 네. 우습게 봤어요? 네. 아들 다시 보게 되네요. 아 왜요? 그러니까, 오빠 방금은 좀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생각했을 땐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한테만 멋있는 사람이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들이 멋있는 게 밖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굽신굽신하고 안 좋은 일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집에 와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가족들 챙겨주고 그런 거 집안으로 안 가져오고 그 가족 챙겨주려고 게. 밖에서 네. 굽신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멋있는 거죠. 그렇죠. 가족들은 그래서 아빠를 되게 멋있게 생각하는 거고 저도 그런 것도 있죠. 제가 막 방송 나오지만 이렇게 미친 듯이 막 망가지고 그러면은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아 오빠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좋게 말을 하는 게 오빠가 그렇게 방송 열심히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오빠가 그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는 거고 뭐 또 이거는 좀 외적이냐면 여자친구가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많이 친하고 많이 오면서 사람들이 일하고 어떤 일들을 담당하고 막 있는 걸 보니까는 근데 회사 안에서 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잖아요. 방송 외적으로도. 그럼 여자친구는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아주 이기적인 입장에서 투정을 부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하고 말하자면 지금 쉬고 있고 놀고 있는데 이걸 왜 오빠가 다 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왜 오빠만 바빠야 돼 막 이런 이유를. 그럼 이제 오빠는 좋게 저는 이제 좋게 얘기를 하면 오빠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는 이거는 좋게 생각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재밌는 연애 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연애하는 게 좋은 거예요. 부럽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20대 후반까지도 네 지금 20대 후반이니까 아 그러니까 29이니까 네, 20대 네. 후반까지도 네.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사람들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아 이게 사랑이지? 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음 느낀 게 그 저희 가족들을 보면서 아 이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걸 느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감정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이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 뭐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거 감정 갖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전염되는 거예요. 사랑도 전염이니까 꼭 안 좋은 것 같지만은 사랑하는 거 자체 주위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도 사랑해지고 싶어지죠. 지금 막 연애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막. 네 사랑받고 싶네요. 그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막 오그라든다 막 토 나온다 이러지 말고 네. 전원에도 저렇게 사랑하는데 그깟거 나는 못하겠냐 자신감 얻으시고 좋은 아이, 사람 만나시면 됩니다. 아이 그럼요. 다 같이 사랑하죠. 아이 그럼요. 아 우리 방송의 취지예요. 다 같이 사랑하자. 아이 그럼요. 사랑 좋은 거예요. 저희가 인구수를 많이 늘려주면 네. 그네 누나도 좋아하고 그쵸. 우리 중국을 이길 수도 있어요. 네 이겨야죠. 그럼요. 땅덩어리는 좁지만 밀도로 승부 보는 거죠. 결국에는 사실 어떻게든 사회적 통합이 될 거예요. 북한이랑도 이렇게 좀 친하게 교류가 생길 거고 그러니까. 북한 인구가 2,000만밖에 없어 늘려줘야죠. 남한 인구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북한도 우리가 아 늘려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가는 거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 도와줘야죠. 휴전선 위로 올라가고 아 도와줘야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빵 터쳐야지. 우리 힘으로 통일. 그럼요. 이번 주말 여러분 불금을 보내시는 게 우리나라의 통일에 기여합니다. 강원도 저 두메산골 그 땅값도 평당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인구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왜요? 땅값이 너무 비싸요? 아니요. 그럼요. 그냥 언제 사랑할 수 있나 싶어서. 몰라요. 그냥 사람은 모르는 거죠. 아 그럼요. 저도 그렇게 준비가 되면 찾아오는 거예요? 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준비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는 내가 부자가 아닌 거에 대해서 내가 부자가 될 능력이 없으니까 부자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아직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 안 하거든.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준비가 되면 언제든 생겨요. 돈도 자격이 돼야 생기는 겁니다. 준비라는 건요 감정에 솔직해지는 게 준비예요. 이거저걸 재는 것과 감정과 감정이 아래에 있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따지고 보면 저는 사실은 완전 불가능한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또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리스크가 많아요. 혹시라도 만약에 헤어지거나 그런 게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 적이지만은 여자친구분은 또 그쵸? 누구랑 만났던 사람이라는 게 네, 막 그런 식으로 없으니까. 꼬리표가 붙고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사실은 나이도 훨씬 많고 만나기도 힘들고 바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있는 거는 서로 감정에 충실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감정에 충실하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다 쓸데없어요. 재는 거 만나봐야 아는 거고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은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번 주 주말에 이태원에서 볼 수 있겠네요. 하나 고르세요. 고르시는 것만 남았어요. 네. 아 제가 고를 몇 번으로 고를 드릴 게 어딨어요. 어딨어요? 카톡에 있어요. 오면 감사하지. 카톡에 있대. 아니라니까 진짜. 근데 왜 못 보여줘? 개인적인 개인적인 게... 어떤 뭐 수술 후유증에 대해서 의사님과 카톡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 의사님도 넣었어요? 아쿠아리움에? 능력 있네. 예쁜 문을 가지셨군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문이야 문 문. 오빠 진짜 핵쓰레기예요 진짜. 고소하세요. 고소하세요. 응. 우리 회식하자. 아니 근데 저 의사 선생님이라. 고소하고 회식하죠. 죄송합니다. 진짜 오빠는 진짜 낚임기 압도 압도. 네, 아, 죄송합니다. 두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네. 아지라타라는 그대 한번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멋졌어. 어린 시절 그 당시 저는 간단히 말하자면 낯을 굉장히 가리는 편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말하길 넌 이중인격이라고 1년이 지나니 성격이 바뀌었다는 말도 가끔 들었습니다. 안 친하면 말이 없고 친해지면 까불이가 되는 거죠. 또 그때 남녀공학이었지만 여자애들과는 말도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애들 보면 어색한 것도 있고 겉보다 남자애들이랑 PC방 가서 스타나 하는 게 훨씬 즐겁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계속 착하다느니 귀엽다느니 하면서 계속 말을 걸어주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애는 활발한 성격이라 남자애들하고도 두루 친하게 지냈는데 얼굴은 딱 봐서 예쁘다라는 말은 안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몇 년간 같은 반 친구이기도 하고 나에게 계속 말을 걸어주고 하다 보니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번호도 알게 되고 통화도 자주 하게 되고 결국 제가 여자애한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문자도 하고 그런 사이로 몇 개월이 흘러 중학교 3학년 아 여기서 빵 터지네. 와 여태까지 그럼 우리가 12살짜리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아 16살 네. 고등학교를 가려고 일지망을 적었는데 여자애도 저랑 같은 곳을 적었더군요. 아, 미래를 공유하는 친구들은 너 따라 같은 학교 가는 거라고 말했지만 그냥 대충 넘기면 속으로만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선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녀를 4년간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3 수능이 다가올 무렵 그녀가 저한테 요즘 누가 좋더라, 요즘 누가 나한테 고백을 했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시간이 막 지나가네? 짜증이 나더군요. 혼자 며칠 고민하다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문자로 했습니다. 아,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그녀가 누구냐고 물어봐서 너라고. 사실 차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문자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녀와 단둘이 만나본 건 중학교 때 딱 한 번. 같이 독서실 갔다가 나와서 토스트 사 먹은 게 다였습니다. 같이 있으니 말 한마디도 꺼내기도 힘들더라고요. 결과는 차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는 남자친구 사귈 마음이 없다고 했던 것 같네요. 이게 제일 편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더는 보기가 싫었다고 해야 하나? 그냥 잊고 싶어서 전화번호도 지우고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처음 좋아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동창 찾는 어플을 알려줬습니다. 멤버라고 같은 연도에 같은 학교에 다닌 친구들을 찾아주는 거더라고요. 가입을 하고 하루 정도 지난 뒤 그녀가 저에게 오랜만이다. 한번 만나볼래? 라고 쪽지를 보냈습니다. 하루 만에? 네. 전 쿨한 척 인사하고 전번을 교환했죠. 이렇게 카톡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먼저 카톡을 보내면 주고받다가 끊기고 또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하면 2주간 아무 소식 없다가 제가 또 보내면 또 주고받다가 끊기고 이럽니다. 좋게 지내고 싶은데 이거 연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사실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러네요.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 밤새서 글을 쓰네요. 목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귀엽다. 아우. 완전 근데 완전 완전 브론즈네. 완전 개 브론즈. 브론즈 5. 브론즈 5 빵점.
그 뭐지? 배치고사 보고 계속 쳐가지고 파이브까지 가요. 그러니까 배치 잘못 봤다고 브론즈 파이브 못 가거든요. 네. 계속 쳐가지고 완전 개 생초보. 아 귀여워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네. 너무 풋풋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 사연을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잘 문장력 좋게 적어주시고 대서사시에요. 인생 대서사시에요. 네. 시간이 훅훅 가. 연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위해서 이렇게 다 본인의 이런 아픈 부분 어떻게 보면 첫사랑을 이렇게 오픈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연애 한 번도 안 해보셨나? 그럴 것 같아요 기간 저는. 동안? 이거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아 연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신 게 저한테 그렇게 느껴져요. 쌀을 흰색 쌀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제가 농사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랑 느낌 비슷해요. 저는 아까 브론즈를 비유해드렸으니까 연인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이 모르는 거니까. 있죠. 가능성은 어디나 있어요. 짱세가 시즌4 우승을 할 가능성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어디나 있죠. 그렇죠. 로또를 그래서 저도 항상 사죠.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안 사면 당첨은 안 돼요. 저는 아까 쌀을 비유하셨으니까 쌀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 다 까놓은 거. 이거 땅에 묻으면 필까요? 요 정도? 근데 여기서 이분을 조금 좋게 얘기해 주자면 이분은 쌀알을 가져온 분이에요. 안 그렇죠. 가져오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게 조금 다르긴 해요. 아 이거는 일단은 여자분 입장에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아예 안 하시는 거고 그냥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성, 남자친구. 이성친구, 염색체가 다른 친구 중에 하나인 거고 따로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닐 정도로 정말 그냥 편하게 다니는 동성과 마찬가지인 연락만 하는 그러니까 이분 말씀도 들어보면 따로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연락만 한 거잖아요. 그 정도 그냥 친구였기 때문에 여자분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뭐 누가 나를 고백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건데 남자분이 이제 확 질러버리신 건데 질러버리신 건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질러버리지 않으셨다면 이 남자분은 계속 긴가민가 착각을 하는 상태로 더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은 또 애매한 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남자친구는요 물어보세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그때 이제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 추억 발휘하면서 너한테 이렇게 했었다 근데 지금도 나는 너만 괜찮다 하면은 다시 한번 좋게 만나고 해보고 싶다 라고 말을 하고 아니면은 멤버에서 다른 동창 찾으세요. 아유 그렇죠. 그리고 그래. 제가 멤버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바로 와요. 그래요? 어떤 애들이 오냐면은 옛날에 조용하고 찌질했던 애들 있죠. 막 코 흘리고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많이 보내요. 의사 돼서 와요? 근데 아,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는데 왠지 모르게 그런 애들이 더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때 본인은요? 아 저는 그때는 공기였죠. 그런 애들한테도 무시당하는. 그러니까 모르는 네. 거. 그러니까 동창이라는 게 사실은 옛날 학창시절 이런 거에 대한 다들 추억과 환상이 있다 보니까는 사실은 더 마음 열기도 쉽고 또 공감대 형성하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는 저는 진짜 추천해드려요. 여자분은 정말로 사연 올리신 남자분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지르세요 그냥. 그리고 지금 던져요. 지지부진하게 애매하게 해봤자 여자분 입장에서 남자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귀찮은 존재예요. 지금 직구를 던지지 않으면 네. 그래서 이 글만 길어질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것만 길어질 거예요. 나는 그래서. 너한테 특별한 존재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나 이렇게 저도 좋아해서 고백했었잖아. 지금도 나는 너만 괜찮다면 다시 해보고 싶어. 남자친구 있니? 만나는 사람 있니? 우리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자.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겠지 우리.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요. 해보세요 전 꼭. 그냥 감성 파리하는 거는 좋은데 네. 그 예전에 있던 과거를 과거 가지고 뭔가 할 거라는 생각은 안 가졌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럼 안 돼요. 그 기억은 남자분 입장에서만 특별한 기억이요. 여자분은 여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분은 이 사람을 여자로 보고 싶은 거고 네.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고 여자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 남자분에게 포지션이 좋아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은닉하는 거거든요. 사자가 숲불 속에서 톰슨 가재를 노릴 때처럼 석양에 숨어서 갈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다가가는지 모르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져서 내가 달려들었을 때 미안해서 친한 오빠여서 그동안 잘해줬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을 만큼 다가가서 그때 달려드는 거죠. 저는 비추. 왜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려면은
사자가 네. 갈대처럼 보이고 참다가 먹이를 잡아먹어야 돼요. 이분은 갈대예요. 아, 사자가 될 수 있는 식물이에요. 스킬이 애초에 없어요. 그냥 갈대로 계속 거기서 펄럭펄럭 거릴 거예요. 다른 사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 거의 한 20년간 펄럭거리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추. 그냥 사자인 척 하세요. 지금 달려 드세요. 근데 이분이 이미 다 기다렸다. 이분이 먹잇감이 될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냥 후하게 그냥 추억으로.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 안 만나봤잖아요. 만나봐야 알아요. 제가 되게 적인 게 저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도 눈이 되게 발달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생 때 예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2년 지나고 보니까 웬 완전 못생긴 거예요. 어, 그래요? 그 2년 지났을 때 예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20대 중반에 봤을 때 또 완전 못생긴 거고, 20대 중반에 예뻤던 사람이 지금 29살 때 딱 보니까 완전 못생긴. 그러니까 점점 내가 더 예쁜 사람을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게 충분한 예쁨이었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시력이 다 발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완전 자부심 있는데. 뭐요? 내가 여자 보는 눈 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막 이럴 때 제가 호감 있고 혹은 좋아했던 막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친구들이 제가 왜? 제가 이뻐 막 이런 얘기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학교 올라오고 이제 막 한창 특히 싸이 막 유행하고 아이러브 스쿨 막 이런 거 유행하면서 그 친구들이랑 연락되고 만나서 같이 막 밥도 먹고 놀고 이러보면은 완전 예쁜 거예요. 애들이 오, 완전 그래요?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오히려 저는 그런 원석을 좀 발견하는 스타일이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전 개노답. 왜요? 아예 볼 줄 모르는. 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본인 그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의미였냐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판단은. 저는 쿠기 오빠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개노답. 제가 쓰레기네요. 그러니까 저 어떠냐면. 대학생 때 제가 대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신입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신입생들 다 보고 됐어! 됐어! 우리 학교는 일어날 수 있어! 이거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막 침막 질질 흘리면서 막 야! 이랬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고 한 3년, 그러니까 신입생이 들어오고 나서 한 4년쯤 지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그때 같이 그러니까 그 학번끼리 밑에 학번이랑 놀러 갔던 사진, 그 단체 사진을 딱 봤는데 단체 사진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고 오징어 꼴뚜기 아니 감자가 밭에 감자들이 그냥 이렇게 흙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국방색 티 같은 거 입고 감자가 이렇게 한 반쯤 이렇게 얼굴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와가지고 아 진짜 말하는 거 봐. 왜요? 아니 계속하세요. 뭐 우리 학교 수준 얘기해주는데 왜? 그래서 제가 그 감자밭에서 그 뭔가 감자 하나 더 캐겠다고 흙밭에서 뒹굴었던 거 생각하니까 야 정말 치욕적이고 치욕적이야. 정말 부끄럽고 그 중에 되게 예쁘고 그 뭔가 인기를 좀 끌었던 약간 신비주의 스타일의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막 뭔가 막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가질 것 같이 막 코스프레를 하는. 그때는 아 쟤는 턱이 좀 길구나, 피부가 되게 뽀얀데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 정도 생각이었는데 그 정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장훈이더라고. 서장훈 얼굴에 머리만 길더라고. 네. 어. 감자를 넘어서 호박 대홍단 감자더라고요. 아 웃긴다 진짜. 아 근데 저는 항상 눈이 높아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근데 그리고 막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막 와 예쁘다 그러면 막 진짜 예쁜 거 같고 맞아요 그거는 몰려가고 군중심리 때문에 이러는데 원석을 찾아야 그럴 딱 눈이 딱 깨고 나서 보면 어우 깜짝이야 막 이렇게. 그래서 진짜로 앨범 같은 거나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저는 고등학교는 남고였고 중학교가 이제 공학이었는데 그럴 때 사진 같은 거 다시 찾아보셔가지고 특히 지금 이제 연락되는 친구들이나 최근에 이렇게 어떤 근황을 알아볼 수 있는 친구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도 되게 그쵸? 재밌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연락을 해볼까라고 머릿속에 담고 있던 그 생각들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반대로 연락해야지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됐었었어요. 오~ 연락해서 그래서 실제로 만났던 친구도 있고. 그러면은 주변에 이 풀이 되게 좋았네요. 서울 살았어요? 네.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공부도 잘했어요.
서울이 이거 저기 뭐야 수도꼭지 틀면 애비양 나오는 거 맞죠? 물이 좋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이 좋은데 물이 좋아야 물이 좋죠. 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꼭 직접 만나보라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대놓고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 옛날부터 널 좋아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만나서 그러니까 무기를 본인이 칼자를 본인이 쥐고 있어야 돼. 이 칼을 던질지 말지에 대해서는 잡고 칼을 갖고 나가야 돼. 근데 만나서 그 칼을 그래 돈가스나 썰자 이런 거 써야든지 되게 본인한테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네. 실제로 만나서 계속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아 내가 예전에 환상에 내가 그 쿨게이처럼 내가 옛날에 시력이 나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네. 인천은 정말 풀이 안 좋은 동네였던 걸로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동네죠. 지금 몇 분이죠? 네. 지금 50... 55분이에요. 저 빨리 끊고 방 돌고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저희 오늘 나머지는 네. 다음에 있죠. 네. 다음 방송 바로 그 방송. 네. 모두가 지금 기대하는. 그렇죠. 바로 그게 있죠. 낮은 뭔지 LG 알아요? 배틀. 나이스 게임 TV LOL 배틀. 맞나요? 네. 네. 이게 맞습니다. 잠시 후에 3, 4회전 진행되니까는 아우. 네. 세 번째 사연이 사실 되게 재밌는 네. 일분이가 강력 추천한 네 나중에 뭐 읽자 아 왜 껴두죠 뭐 힌트 귀신 왜냐 오 귀신 스포일러 스포. 귀신 공포 다음 이 시간에 공포예요 공포 네 그 오늘 좀 저번 주에는 약간 재미가 있었는데 네. 오늘 방송은 약간 좀 진지했던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재밌었는데 느꼈던 것도 많고 재밌었어요 어떤 걸 느꼈어요 뭘 느꼈어요 아 아까 그거 아 예 쿨게이 고소하고 싶다 사랑을 재는 거 사랑을 재는 것도 그렇고 네. 내가 눈이 정말 났구나 났다고요? 왜요? 아니 여러 가지로 볼 줄 아는 게 많이 없구나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근데 눈이 낮은 않나? 게 좋은 거예요 선택 폭이 넓잖아요 네? 네 다음에 이렇게 두 분 같이 앉게 아 노노노 네네. 그리고 제가 저쪽에 앉고 그러면 바로 앉아서 그 저기 소품으로 적벽돌 하나씩 갖다 놓고 적벽돌이랑 고소장 하나 네. 이렇게 놓을게 저도 분무기에 락스 가져와가지고 뿌릴 거예요 아 예 저 오빠는 좀 해야 돼요 미백해야 되는데 아, 소독 좀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 저는 빨리 방송 마무리하고 네 NLB 준비 예, 시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되니까는 네, 많이 재밌게 봐주시고 네. 저희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 방송 게시판에 라디오스타 재밌습니다. 네, 사연 좀 많이 올려주세요. 네, 거기에 라커.txt 뭐 이런 거 이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는 추억의 자료들 네. 올려주시고 빅토르가 아, 사랑 관련이 아니어도 엔딩 멘트 네, 네 엔딩 멘트 지연아 사랑에는 한 가지 법칙밖에 없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스타일당 스타일당이 누구예요? 뭐, 민주당 반대가? 요리당 뭐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 네, 이건 저는 굉장히 공감. 뭐요?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 그러면은 본인이 사랑받고요, 행복해져요. 아, 그럼요. 행복하세요? 네, 저는 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꿀빠세요. 네. 여러분은 황금가지 국립연애 재활원과 함께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 안녕히 계세요.